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실적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. 넷마블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. 이 종전 13만 5천 원에서 14만 6천 원까지 올렸는데 올해 1분기 말에서 4분기까지 예정된 다수의 신작 론칭과 블록체인 사업 기대감까지 내비치면서 실적 전망치를 올린 겁니다. 이 넷마블의 모멘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. 네,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오늘장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. 이렇다 할 상승력은 나오진 않네요. 예.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와 더불어서 뭐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게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일반 게임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접목을 시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주가라든지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제 작년 실적이나 이제 올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좀 시장 예상치를 내하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런칭 계획이었던 신작들이 2분기로 다수 이제 좀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이 얘기는 곧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뭐 실적 개선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예상치지만 현재 2분기에 대한 어떤 예상 실적 영업이익치도 굉장히 좀 대폭 상향되고 있다라는 거고요. 일단은 올해 전반적인 실적 역시도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아직 예상치지만 1,55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,3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한 그 정도로 보면 한 두 배 정도로 좀 보시면 네,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사의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바로 IP죠. 네, 지적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적 재산권의 어떠한 다양성이라든지 이제 흥행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사실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대표적으로 뭐 NFT가 있겠고요.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 P2E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된 어떠한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동사의 게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3 얼라이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P2E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넷마블 자체 코인인 MBX가 지금 시장에 좀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즉 이제 MBX가 이제 이 게임 생태계 내에서 어떤 기초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히 이제 게임상에서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A3를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은 그 게임 안에서 뭐 몬스터를 처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네트리온에 대한 광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네트리온 광석으로 이제 토큰으로 이제 교환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화를 하고 싶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축 통화인 그런 이제 MBX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얘기를 보자면은 즉 이제 게임을 하면서 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좀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 게임과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MBX 같은 경우에 지금 유통된 지 하루 만에 뭐 사실 1거래량이 지금 190억 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향후 이제 이런 A3에 대한 어떤 시작을 기점으로 향후에 이제 또 출시되는 게임들 역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접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이제 2023년 내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일단 제쳐두고 2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내년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2021년 대비해서는 2년 연속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13만 5천 원에서 14만 6천 원대 까지 지금 8% 상향이 된 상황인데요. 네. 제가 볼 때 지금 실적 추정치가 한 2022년으로 따지면 PER이 한 27배 정도 나오는데 지금 게임업계 평균 업종이 27배 정도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매수 적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4만 5천 원까지 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만약에 너무 좀 루즈한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한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겠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